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참 올해 초부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연 화제입니다. 이 5월 2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안에는 이달부터 밸류업 공시를 시작할 것이고 이 공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자율성으로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확한 확정 내용은 5월 중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이 자기들의 방향성은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더 본고이 다졌습니다. 사실 좀 의문인 부분,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희는 그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또 은행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은행주는 기대감에 실적까지 뒷받침해주면서 4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뭐 단연 이 기대감도 그렇고 이 4대 금융지주가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기점으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얘는 어떠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단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실적, 우리 금융을 대외하고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금융주에 좀 단단하게 보여집니다. 상당한 양의 매물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 상황, 은행주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질수록 은행주는 초과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주를 더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보여집니다. 이러한 힘들도 기대감을 이끌고 있지만 은행주가 최근에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주가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KB금융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분기부터 균등 배당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배당 금액을 총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공고히 밝혔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 하는 다소 강력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또 한 채를 뱉었습니다. 지금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역시나 지난 3월에 1,36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그 이후에 소각을 하면서 좀 탄탄한 주주 환원책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환율까지 더해졌는데 주주 환원책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은행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소화하게 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오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 상승세 오늘 그리고 장중에는 1,6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뭐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오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좀 급락하는 이런 연술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 좀 대응 방법들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DEA, 그러니까 뭐 우리가 DEA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마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대마에 대한 사용을 저위험군으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를 하자 이 얘기. 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좀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목적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위험 약물에서 이제 그 수준을 좀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대마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헤로인이라든가 LSD 뭐 엑스터시 이런 위험 등급에 있는 1등급 이제 분류에서 이제 3등급 분류로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용 사용이 좀 어느 정도 제약이 많이 좀 해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전신 마취를 할 때 쓰는 뭐 케타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뭐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뭐 일부 사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합법화 대마 합법화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주제가 논의가 된 게 지금 5월인 시점에서 이게 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젊은 청년층들 대상으로 지금 정치적 기반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표심성을 얻기 위해서 좀 잠깐 나온 정치적 쇼가 아닐까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마 관련 주라고 하면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뭐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오성첨단 소재가 그러면 이제 이 대마 관련 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이 이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카이스트 연구팀과 함께 이제 지금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마 성분이었던 이 칸나비디올을 활용을 해서 의료용 사용에 대한 부분들의 뭐 효과를 이제 입증을 하는 연구를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 CBD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나비디올 제품이 지금 인기가 많은 시장 중 하나가 뭐 미국보다는 사실은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 지역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지금 이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좀 커지게 되면서 좀 간단한 진정이나 뭐 이렇게 진통제 같은 개념으로 이거를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CBD 시장이 지금 이제 프랑스 쪽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저는 이 오상첨단 소재가 물론 이런 대마 관련된 테마가 됐을 때 좀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일종의 테마성 기업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지난 4월 9일 날 이제 천지 해운을 이제 지분을 100%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 분야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이 첨단 소재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상장 회사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는 지금 수출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기업 자체에서 지금 건실한 실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장 이제 부각된 거는 워낙 이제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우선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오늘 장주 이렇게 좀 급등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집중이 될 때는 조금 이후에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사실 뭐 대마 쪽이 뭐 우리나라가 당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오래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TWA 항공인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7% 이상의 상승세 2,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재현 대표님께서 요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슈퍼 엔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골든위크 기간이죠. 일단 국내에서 해외여행 출국자도 많은 상황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공항을 갔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이런 외국 여행객들도 정말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예전에 이제 쉬는 그 골든위크 기간에 보통 하와이를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엔저 현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선호하는 여행지 1위가 한국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또 한국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중에서 또 TA항공을 제가 더 눈여겨보는 이유는 지금 LCC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번에 컨센을 30% 상회한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해외여행의 수요가 뭐 특정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또 LCC들의 이익 성장은 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CC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TA항공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일단은 유럽의 4개 노선을 지금 넘겨받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선이 멀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고 노선에 대한 확대 이제 앞으로 좀 더 실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10월까지 무려 주당 23회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TA항공은 중장기 예전에는 LCC 하면 단기 거리만 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중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전 성장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7% 이상의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항공주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리오프닝 측면에서 이제 먼저는 화장품이 움직였고 최근 들어서는 항공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널샷
진행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됐는데 벌써 항공주에 대한 의견 두 번째로 나왔고요.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마켓 무버입니다. 1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는 LIG 넥스원인데 이 기업 계속 갈까요? 사실 뭐 LIG 넥스원은 뭐 사골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 종목이라고 네. 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넥스원을 비롯해서 이제 방산 부분들은 계속 주목하신다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중동을 넘어서서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절박하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제시 해보라라고 하면은 하나는 155mm와 122mm 포탄 그리고 두 번째가 방공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우리가 대공화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천궁2가 지금 사우디에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대규모 수주를 받은 이후에 지금 유럽 지역에 다시 한번 수주를 좀 발판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이번 미국에서 하원에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예산 법안이 통과됐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작용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지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던 중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입찰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그룹과 LIG 넥스원이 지금 참전을 한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각 이제 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가격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LIG 넥스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저 내수에 그치는 방산 기업밖에 군수 기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실적을 만들기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수은법도 개정이 완료가 되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방공체계에 대한 시스템 이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U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지금 대여를 해줘라 보유국들이 지금 지원을 해줘라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보유국들이 지금 이 패트리어트 생산 기간만 한 기를 생산하는데 2년이 걸다 보니까 이거를 선뜻 지금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요 대공화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대공화기, 뭐 천궁투나 뭐 아니면 제블린과 같은 이런 무기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가 넥스원 본사까지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되는 원인도 결국에는 실제 우리나라가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수출을 할 수는 없는 지역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다 보니까 좀 무야무야 된 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 국가 이후에 있는 1선, 2선 이후에 있는 국가인 뭐 폴란드라든가 혹은 독일 뭐 이런 각종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수출이 좀 더 유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지금 이제 인수 추진 중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그러니까 강아지 로봇이 지금 실제 훈련에 참전하는 모습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로봇 산업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부 정찰용 로봇에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전략 무기로서도 활용할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제 일본 자위대까지도 지금 매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제 LIG 넥스원이 인수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잡을 수 있다라면은 일본 수출까지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탄력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